안녕하세요. 저는 19살 뷰티 유튜버 은보입니다. 한국에 온 셀레나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커타입니다. 요즘은 쿠션에 빠져가지고 얘를 쓰는데 저는 이렇게 메인 베이스 제품 하나랑 그리고 컨실러를 하나 쓰는데 제 인생템을 만났어요. 이게 스포츠 커버 CC도 거예요. 이게 되게 운동할 때 원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땀에 되게 강한 제품이고 이게 남자 아이돌들이 콘서트에서 제일 많이 쓰는 화장품이래요. 그래서 되게 지속력도 짱이고 커버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뜨지 않아요? 그런 거 바르면? 괜찮아요? 네, 이거 제가 너무 괜찮아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컨실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요. 파운데이션은 아마니 그 이거는 루나, 한국 루나 줬다고 들었어.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저 써봤어요, 이거. 네, 저 이거 좋아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피부 화장은 항상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만 사용해요. 근데 저는 이거 파운데이션 먼저 하고 컨실러 하는 거예요. 저는 노광 피부 좋아해요. 뭔가 저만 되게 많이 있는데 요즘 제가 피부를 좀 많이 건조하니까 조금 더 수분감 많이 주는 기초를 한 다음에 얘를 같이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얘 하나로 수정도 다 하고 있고요. 이것만 하면은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잘 가리지가 않아서 저는 계속 나스 건실러 두 가지 색을 쓰고 있는데 조금 오렌지빛 도는 것으로 능 아래쪽을 이걸로 가려준 다음에 얘는 좀 하이라이터 대신에 코나 이쪽 부분에 위에서 입가 이런 데다가 써서 조금 더 하얗게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그냥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하이라이터인데 이거 좀 더러운데 안에 다 젤형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이 스펀지, 천연 스펀지로 발고 나서 위에서 이거 하면은 완전히 물광 피부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반짝해요. 그 얘는 좀 붉은 기 있을 땐 초록색으로 가리고 이거 눈가는 이걸로 먼저 가린 다음에 저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 위에 컨실러를 바릅니다. 저 촉촉한 걸 좋아해요. 저도요. 세분 다 촉촉한 걸 좋아해요? 네. 저는 되게 속눈썹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진짜 옆에서 보니까 그쵸, 진짜 완벽한 속눈썹. CC도 건데 뷰러는 진짜 이게 짱이에요. 이거 완전 추천. 그래서 저는 이걸로 완전 바짝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걸로 픽서를 고정을 하면 집에서 나가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속눈썹이 절대 안 꺼져요. 이걸로 이게 되게 입자가 엄청 커요. 진짜 예쁘다. 네, 이거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눈 아래 이렇게 반짝이 이렇게 이거 하고. 가루예요? 아니면 젤? 젤이요. 젤인데 이렇게 얼리시아예요. 좋다. 나 이거 살래. 이렇게 엄청 커요, 입자가. 그래서 눈 밑에다가 이렇게 진짜 예쁘다. 하나씩 네, 이렇게 하고 하나씩. 그리고 또 섀도우 대신에 전 이걸로 글리터 스티라 짱인 것 같아. 완전 예뻐요. 그래서 이걸로 하고 제가 또 핑크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눈 위아래 하고 아이라인은 좀 티 안 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좀 눈매 조금 늘리는 정도? 이렇게 되게 조금만 해요. 저는 중국 사람들이 아이섀도우 색이 되게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버겐디 이런 색이 나와요. 보통 몇 색 정도 써요? 섞어서? 아마 16개? 여섯 컬러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네네. 중국 사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색은 많이 생각하고 해요. 항상 같이 이런 두 개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네네. 이거 엄청 많이 써거든요. 색동제. 아, 그리고 눈썹이 이거도 아마 8개 사면서 이거 진짜 사랑해요. 눈썹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저는 아직도 제 눈썹 모양을 못 찾았어요. 이거 많이 연습. 네네. 많이 연습해야 돼요. 아이라이너는 이거 Kiss Me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글리터는 3CE. 아 맞아요, 예뻐요. 저 이거 좋아해요. 며칠 전에 그 뮤직 페스티벌 갈 때 이거 많이 좋아했었어요. 네네. 일상에 이런 글리터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아요. 클럽이나 그 콘서트 이런 많이 사용하는데 일상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오늘 썼던 건 여기 이게 제일 저렴하고 아리타움에 있는 건데 모노아이즈라는 섀도우 이 색깔이 스위트 퍼플? 좀 보라색 빛은 약간 베이지 같은 색깔인데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게 저렴하고 좋아서 여러분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걸로 한 다음에 이거 슈에무라 오래돼가지고 좀 많이 없어졌는데 이런 뭔가 반짝이 없는 걸로 조금 눈가를 많이 해준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글리터로 한 다음에 저는 여기 눈 밑에 쪽에 좀 아까 보여줬던 이런 진한 색으로 조금 눈 밑에 쪽을 많이 해주는 편, 채워주는 편이고 이거 간추 이거 크리어 건데 올리브향에 있어요. 올리브향에 있는데 이게 젤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펜슬인데 좀 버건디 색을 저는 좋아해서 이게 그 눈 안쪽에 채워줄 때 완전 좋고 조금만 터치해도 그려져요. 진짜 힘 없이. 그래서 얘가 그리고 안 치워주거든요. 그래서 얘로 한 다음에 저는 이니스프리에서 이게 갈색 섀도우 같이 돼 있는 이걸로 아이라이너를 크게 그려줍니다. 왜 이걸로 하냐면 제가 검정색 젤 타입 그런 리퀴드로 하면은 완전 세 보여서 두껍게 하는 대신에 이런 갈색 걸로 해주는 편이에요. 네. 저는 이거 그냥 던키호테에서 시세더 살까 슈에무라 살까 했다가 슈에무라 샀거든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간추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뭐지? 마스카라 할 때는 에자브라는 일본 브랜드인데 이거 여기가 엄청 얇아서 그래서 안더도 좋고 위에 바를 때도 하나씩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얇다고 길러지지 않은 게 아니고 잘 연장도 되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네. 이것도 좀 버건디 색이 들어가가지고 이쁘거든요, 색깔이.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색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키스미 마스카라 문제가 얘가 지워질 때 좀 지워지기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네, 그래서 너무 남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래도 그 이 색깔을 이 브랜드밖에 없어서 제가 좋아합니다. 이 두 색깔을 지금 눈 아래에 발랐거든요. 이게 엄청 반짝반짝하고 역시 좀 비쌀만한 한것 같아요. 비싸니까 좀 반짝을 써가지고 지금 이 두 개를 섞어서 쓰는 편입니다. 얘네 두 개 색깔이 되게 잘 어울려서 이 두 개 세트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히말라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익숙해서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제가 바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와 예쁘다. 촉촉한? 코랄색 립입니다. 코랄한, 코랄코랄한 블러셔예요. 에뛰드. 이뻐요. 이것도 지금 한 거예요. 저는 치크는 이거 칸메이크? 칸메이크 이 색이 완전 좋아해요. 근데 이거만 보면 부담스러워. 네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바르면 엄청 예뻐요. 잘 썼어요? 네, 지금은 이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3CE 이거. 오늘 했어요? 네, 진짜 이거예요. 계속 궁금했어. 립스틱은 샤넬. 샤넬 이거 매트한 거 같아. 네, 좀 매트하는 거예요. 네, 비싸. 신기해요. 응? 여기 이렇게 누르는 거. 아, 그러네. 아까 은분 씨 보여주시는 이거에 조금 더 촉촉한 버전이에요. 이거를 무조건 생각 없이 바를 때는 다 이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쓰기 전에 이거 디올 립 막시마이저라는 게 좀 디올에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건데 일본 대학생들이 한 번쯤 써본 적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바르면은 립이 조금 빵빵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거 바르고 자면은 각질 같은 것도 다 없어지고 하니까 이거 뭐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쓰고 있고요. 이게 좀 가격이
꽤 나와요. 근데 이게 쓰기 부담스러우면은 제가 일본에 가면은 꼭 사줬으면 좋겠는 립밤이 이거예요. 이거 맨설에텀에서 나오는 건데 얘가 이렇게 보면은 다 뜯으면 안 돼요. 조금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를 녹이면서 바르는 건데 엄청 촉촉하고 립에 랩하는 거, 랩 씌는 것처럼 딱 붙어요. 이거 여러분 일본 가면 사야 합니다. 그리고 치크는 이게 일본 브랜드 RMK라는 백화점 브랜드인데 여기 좀 파란색 피터는 핑크색 치크를 쓰기도 하고 보라색 아이섀도우 했을 때는 쓰기도 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 3CE의 스틱 치크를 두 개 섞어서 씁니다. 저 진짜 재밌었어요. 완전 이거 하이라이트도 너무 궁금했고 또 밑에 이것도 너무 궁금했는데 알게 돼서 너무 속 시원하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저도 엄청 재밌었고 약간 맨날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맨날 똑같은 화장하기도 하지만 좀 특별한 날이나 그런 거 비교해도 재밌을 것 같고 화장품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소개도 해주고 싶고 맞아요. 많이 보고 싶고 해서 너무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한국, 중국, 일본 화장품 파우치 털기 한번 해봤고요. 저희는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